벌써 4경기 연속 골입니다. 손흥민의 발끝이 식을 줄 모릅니다. 폭발적인 득점력을 발휘하면서 팀을 리그 3위로 이끄는 것에 더해 보르트문트전 결승골을 기록하며 토트넘 8시즌 만에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에 디딤돌을 놨습니다. 손흥민의 가파른 상승세 첫 비결로는 체력 회복이 꼽힙니다. 손흥민은 지난해 11월 24일 첼시전에서 첫 골을 기록한 이후에 리그 20경기에서 11골, 5개 도움까지 몰아쳤습니다. 스포티비 장지현 해설위원은 손흥민이 A매치 휴식기에 체력을 보충했고 노련한 경기 운영 능력까지 더해지며 기복이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대표팀에 소집 안 했던 11월 A매치 기간 2주 동안의 휴식이 뭐 지금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노련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운영의 노하우가 많이 생겼다고 봐야 될 것 같죠. 손흥민 선수 요즘 보면은 확실히 뛰어야 될 때와 조금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을 때를 확실히 이제 구분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높아진 팀 내 득점 비중도 있습니다. 해리 케인과 델레 알리가 동시에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해결사가 돼야 하는 손흥민이 완급을 조절하며 골을 기록한다는 설명입니다. 양발을 가리지 않는 정확하고 강력한 슈팅 능력을 10분 살리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상승세에서 또 빼지 말아야 할 요소, 바로 동료들입니다. 패스가 뛰어난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에 능한 페르난도 요렌테가 수비수들과 자리 싸움을 벌이며 손흥민에게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차범근 전 축구 대표팀 감독도 수준 높은 동료들의 지원을 손흥민 상승세의 원인으로 꼽습니다. 이런 동료들이 또 팀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팀에서처럼 그런 좋은 경기력을 만들어내기가 다소 제한적이지 않나. 팀에는 전 포지션에 고루 손흥민처럼 훌륭한 선수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쉬어가며 또 여러 가지로 그 회복하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만 팀에서 대표팀에서는 그런 게 혼자 부담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축구 본부장 잉글랜드에서도 정상급 공격수로 성장한 손흥민의 상승세는 어디까지 이어질지 팬들의 마음은 설레기만 합니다.